다육이로부터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산 프리티 다육입니다. 다산 프리티 다육에서 우리 분갈이 영상 지금 준비했는데요.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희 손님 거예요. 네. 인천에서 오신 우리 손님 네. 건데. 자, 약간 트인분 느낌. 네, 맞아요. 트인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런 트인분 만드는 기법이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법도 조금 이제 쉽게 만드신 분들은 쉽게 만드는데 네. 여기 사장님은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대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조금씩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을 살려가면서 네. 내가 여기다가 뭘 심으면 예쁘겠다라는 걸 작품성을 생각하면서 만드시는 네, 거예요. 자, 여기서 돌려줍니다. 우리 이 마가리 금은 요거 가격은 얼마예요? 만 원이요. 만 원이요? 네. 애기 달려있는 거 잘 골라오셨네요. 일부러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살려서. 살려주려고. 화분하고 매칭을 네. 하려고 요런 마가리 금 수영 네. 이렇게 골라갖고 오신 네. 거죠? 우리 이쁜 고객님 이쁘게 심어주려고. 멀리서 오셨어. 인천에서. 인천에서. 매님. 언니랑 동생이랑. 그렇지. 우리 사장님, 자. 이거 털어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속 터져. 나는 그냥 우그룩 해가지고 밑에 후드 좀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네. 굵은 뿔이 위에서 다 뜯어내. 그러면 그 굵은 뿔에 그리고 또 다 붙은 거기다 바로 물도 뿌려. 야, 운이 좋은 애들이야. 그 집서 사는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야. 운 좋은 애들.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을 위에서 막 성질 사납게 뜯으면은 다 뜯어져. 지금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성질 사납게. 성질 그렇죠. 사납게. 맞습니다. 아니, 약간 신랑이 경계하는 스타일이잖아. 응? 뭐래요? 물어봐. 경계하나? 경계 안 해. 경계해요, 안 해요? 우리 신랑 20년 동안 단련됐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대답 안 한다. 안 하네. 안 되게 농가 가서 한번 해야 되겠네. 경계하게. 자, 다 털어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마가리금은 대부분 다 가벼운 펄라이트랑 코코피트, 피트머스 이런 애들에 다 심어져 있네. 왠지 알아요? 왜요? 애가 쓱쓱 크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마가리금이 물을 많이 먹여서 키워야지. 그래야 돼. 그럴 때는 이런 흙을 써요. 상토. 우리 상토에다만. 상토 성분이 많이 들어간. 근데 지금 이 흙이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데 무리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분갈이를 할 때는 흙이 좀 건조한 상태에서 분갈이 하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애를 조금 깨끗하게 예쁘게 해서 아이고 애기 이뻐요. 이렇게 해서 네. 자, 뿌리 괜찮아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뿌리 많이 정리하지 않으셨네요. 네네. 자, 왜냐면 뿌리 그대로. 지금 오신 우리 고객님이 베란다에서 잘 못 키우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사장님 다육이 구매해 가시고 분갈이 해 가실 때 어디서 키우는지 꼭 물어봐요. 네, 그래서 분갈이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네, 해드리고 네, 네. 다육이 선택 골라갖고 오셨을 때도 네. 조언해 주시고 저 비싼 거 팔면 좋은데 네. 안 돼요 언니 그거 그래요.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흙을 미소토 사갈 때도 네. 제가 마사를 좀 더 섞으세요 어느 환경이세요 그걸 네, 물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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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미안해 너무 오래 지고 있었다. 그래 얼른 해야 되겠네. 자. 미안해 들어가자. 그래서 이 저기를 잘 못해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자꾸 못한다 하시면 안 되지.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네. 자. 오 자연스럽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나중에 흙 돌 하나만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트임에 지금 흙이 빠져나갈까봐 분갈이를 할 당시에 사장님께서 자 팁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먼저 일단은 얘부터 흙 넣고 자 배양토를 채워 넣습니다. 네. 이거는 뒷부분부터 좀 채워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앞에가 약간 낮으니까. 네, 낮은 것도 있고 네. 이 아이들을 심으실 때 네. 뒤부터 채우면은 덜 흔들거려요. 앞부분부터 채우면은 뒤에가 이제 앞에는 꽉 찼는데 네. 뒤에가 이제 통 비어. 그래서 나는 뒷부분부터 채우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흙을 이제 사사사사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눌러줘요. 제가 네. 항상 강조하는 거. 네. 애 뿌리 좀 묻어줘라. 네. 뿌리하고 흙하고. 네. 지금 이 마가렛이 하도 농장에서 물을 줘서 야리야리 하니까 살살. 지금 툭 건드리면 부러지게 생겼어. 물 많이 먹어. 탱글탱글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살짝 이 화분은 이 집 화분은 약간 네.
삐뚤어진 느낌으로 심어도 예뻐요. 작품성이 있어요. 꼭 똑바로 다른 생활 어린이처럼 심어놓지 않아도 그렇죠. 약간 좀 기대게 그렇죠. 한쪽에 쏠리게 그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통통하잖아요. 화분이 제가 그러니까 흙을 좀 많이 채워줘야 되고요. 자 여기로 이제 흙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트임 있었던 곳에 얘를 일단은 넣어서 얘를 잡아당길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일단 구멍을 임시방편으로 막아요. 네, 막아요. 웬일이야.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막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기로 상토가 덜 빠져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 돌을 이렇게 멋스럽게 끼워보려고 그랬는데 돌이 돌멩이가 이쁜 게 없네. 아이고, 뭐 어차피 그 돌 다시 치우는 거 아니에요? 안 치워요. 아 그래요? 이 돌은 놔둬도 돼요. 자 이렇게 아하. 해서 이 흙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돌을 이런 작업은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우리 고수들은 잘해. 제가 진짜 해보니까 화분 모양, 다육이 모양에 따라서 분갈이 하는 게 매번 달라지니까 어렵더라고요. 나 요새 분갈이가 어렵네. 갑자기 소심해졌어. 나 엄청 그냥 대범하게 막 했는데. 나 때문에? 나 그냥 동장 사장님들한테 분갈이 하는 거 배우면서 내가 좀 기본이 분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기본이 분갈이, 물주기.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진짜 나우리 한 100개쯤 죽였을 때 에? 뭐라고요? 처음에 나 다육이 시작할 때 한 100개씩 죽였거든. 네. 그래 그럴 때 내가 자 이렇게 나우리 100 아니 그 매니아였어요? 아니면 아니, 판매? 꽃장 사다 보니까 간협을 많이 했잖아. 네. 그러니까 물 주는 습관이 있었던 거지. 아하. 그러면서 이제 다육이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저것이 무엇이지? 난 선인장 가시만 있는 게 선인장인 줄 알았어요. 네. 농장 사장님 말씀이 가시가 안 달린 선인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딱이네 표현이. 그렇지. 우리 선인장에다가 하면 물 막 그렇게 퍼주지 않잖아요. 이게 물주지 말라 소린지 못 알아먹고. 너무 웃기다. 못 알아먹고 꽃장사 하다 보니까 딱 오아시스에 꽃 굽듯이 네.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갖고 나우리 그래서 100개 죽였어요? 난 나우리 근데 오기가 생기니까 걔를 계속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지. 나 지금은 절대 라울이 안 죽여요. 왠지 알아요? 물을 그만큼 굶기면 돼. 그리고 여름에는 네. 적당한 물을 주면 돼. 근데 너무 굶기니까 하염만 생겨서 애가 머리가 없어. 나중에는 대머리 돼.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여름에 단수 안 하시고 절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앞전에 우리 키핑 매니아 나가신 분 있잖아. 그분 네. 점연하신다 그랬죠, 제가. 네. 여름에 다 점연한 거예요, 그걸. 창 매니아님.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따라 하더라고. 잠깐만, 사장님 점연은 안 하시. 나 해요, 여름에. 여름에도 가끔, 점연해요? 가끔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또 쭈글쭈글 말려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분들. 그래서 다육이에 물 주는 기본적인 방법은 화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관수를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기는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자. 예, 얼굴 상태 보고. 예, 얼굴 상태 보고. 자, 마무리로 이번에 우리 소림마사 들어가네요. 네. 화분이 조금 작아서 그런가요? 작고요. 네. 이게 소림마사가 네. 국민이는 고정이 잘 돼요. 아, 창하고 또 다르게? 그렇지. 그러면서 네. 이렇게 자 아까 막아놓은 아이 막혔어 딱 네. 이거 막혔잖아 네. 이렇게 그리고 와 애가 너무 물을 먹어서 너무 살살살살 해야 돼 끊어질까봐 네.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애 막아래 물 어떻게 들어요? 물 핑크핑크하게 들어요 핑크핑크하게 네. 물든 거 좀 어디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 없어 다 팔아놨어 없어? 요즘 묵은 애를 찾을 수가 없어 맞아 우리 집도 오면은 귀해요 묵은 것만 가져가 사장님 것만 가져가고 싶어 내 것만 가져가시고 저 화분은 다부댁한테 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이만 파주세요 그러면 화분 제가 가져가요 처음엔 우기다가 이제 하도 이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다부댁 파드려 가, 파드려 그저 비나무 엄청 많아 그러시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저는 사장님이 여기에다 얘를 이렇게 내려서 심는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막는 법을 가르쳐 드렸지 그렇네 나는 그래서 무슨 걱정했냐면 아니 얘가 나이가 들어갖고 목대가 굵어져서 여기서 못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지 요거를 그냥 살짝 이렇게 막아서 트임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분갈이하는 방법 우리 배워봤습니다 자 사장님 이거 물 어떻게 줄까요? 이거 지금 탱탱해요 네. 지금 여기에는 애들 흙을 사시면 네. 이게
최소한의 수분이 있어요. 네. 지금 아직 안 뿌렸어요. 제가 목초액을 안 뿌렸는데도 촉촉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지금 비가 많이 오죠. 네, 비와. 습하면 얘가 더 촉촉해요. 아. 그러니까 날씨 봐가면서 분갈이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면 얘가 지금 부러질 것 같아. 만지기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꼭 일주일 있다. 이분은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일주일 있다가 네. 첫물을 주는데 네. 첫물의 양은? 요 정도 사이즈니까 저 같으면 종이컵으로 반컵을 주겠어요. 종이컵 반컵? 네. 오, 그 작은 양은 아닌데 네. 뿌리를 우리 많이 안 건드렸으니까. 네, 네, 네. 일주일의 휴식 기간을 거치고 첫물은 네. 종이컵 네. 반컵 정도로 주면 되는데 그것은 다육이 화분과 뿌리 상태 네.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야 되는데 어렵긴 하지만 자 이분한테는 그렇게 처방을 내리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쁜 우리 마가렛 금 그리고 분쇄 금 마가렛 금 군생 요 트인분에다가 분갈이하는 영상 마쳤습니다.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줄줄 세진까 어렵잖아. 자 모기장 갖다 막아놓더라고. 그럼 보기가 흉한디. 자 이렇게 화산석 같은 걸로 막아서 센스 있게 분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요 녀석은 우리 고객님께 이제 오늘 시집갈 다육이랍니다.